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여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직업관이 바뀌면서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전문 기능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자 공고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공학과, 산업디자인과 외에도 정보통신과와 전산, 기계, 건축, 화공, 토목, 자동차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공도 다양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한 공업계 고등학교 여학생 수는 1993년에 13,350여 명이었고 1997년까지는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같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옛날 같으면 남자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왔던 기계 만지는 일에도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이렇듯 여자 공업 고등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잘 되고 기능인 대우를 받는 데 따른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